달구발 만평. 대기철 대구 동부 정장이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공로 연수 중인 4급 서기관과 또 다른 지인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. 자, 이 백이철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잡은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고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. 은재식 우리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. 바로 전날인 13일에 김부겸 총리가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하고 대구시도 그 시민들에게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라며 도대체 누구와 골프를 쳤기에 취소하지 못했냐며 반문해서요. 헤헤. 물론 이런저런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라면 솔선수범해야 주민들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요?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소열병합발전소를 6배 규모로 키우려고 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, 이 달서구 주민 한 명이 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해달라고 달서구 의원 3명을 찾았지만 모두 거부당해 결국 무산됐다지 뭡니까요?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. 달서구 의회가 달서구 지역 현안 중에 하나인 이 문제를 먼저 나서기는커녕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주민의 청원을 소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. 라며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서요. 헤헤, 참 생각이야 다를 수 있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조차 않는다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요? 매년 8월 농한기 때 여성농민들은 전국 여성농민대회를 열어 여성농민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각 시도별로 피켓을 들고 간단히 한다는데요. 자, 그런데 아직도 여성농민들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탓에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농업정책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해요.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경북연합 박은주 사무처장. 청년 여성이 농촌에 들어온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. 이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. 라고 말해서요. 네. 여성농민들은 농업인이 아니라는 건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이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요?